요즘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악해졌는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신문 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온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캐나다에서 말하자면 스트리트 피플이죠. 스트리트 피플이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지갑 속에는 뭐 크레딧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현금도 있었는데 특별히 로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또를 혹시 궁금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주 대박을 터트리는 그런 당첨 로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운 사람이 그냥 로또 갖고 가서 자기가 캐시해도 되는데 그거를 경찰서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지갑에 있는 것을 다 본인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세상 살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찾아준 사람한테 그 로또 당첨금의 10%, 11조죠. 11조를 그 사람한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또 주운 사람이 자기는 양심적으로 돌려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였는데 또그 로또 당첨된 주인이 고맙다고 10%나 살해하니까 로또가 뭐 몇백만 불짜리인데 10%면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말 세상 살만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너무 흉악한 소식을 들으면 세상 살맛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세상 살맛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캐나다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식당의 웨이트레스가 손님이 당첨될 줄 모르고 팁 대신에 내가 산이 로또 티켓 준다고 팁으로 그걸 줬어요. 근데 웨이트레스가 그걸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뒀다가 발표하는 날 궁금해서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대박이 됐는데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손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웨이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그건 완전 자기가 받은 건데. 그랬더니 또그 팁으로 준 사람이 우리 그럼 반씩 나누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흉악하고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 있고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되찾아 주었을 때또 자기가 받았지만 원주인을 생각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지 매년 새겨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나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40년을 인도했던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지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인과 같은 그들이지만 다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복과 언약의 성취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감사할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국이 참 어려워졌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미국은 풍부한 나라입니다. 요즘 물론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 한국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내가 이민 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라도 한국에 좀 있었으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좋을 텐데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푸념하는 이민자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 이민자들이 한국 가면 오히려 푸대접 받는다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이민자가 한국 가면 굉장히 대접을 받았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게 뒤집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안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험악해지고 이러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미국은 좋은 땅이고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십시오. 이 LA 지역이 폭닥폭닥한 데서 생활하지 말고 좀 이런 걸 잊어버리고 밖으로 좀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간에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를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간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제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또 모처럼 그렇게 시원한 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것도 스카이 채플 그 너머에 또 이렇게 막그 개관을 해가지고 묘지를 막 확장을 하잖아요. 예, 그걸 보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서 여기 다니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둘이 얘기가 그겁니다. 예, 아침에 갔다 왔기 때문에 차도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참 길도 넓고 이렇게 달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산이 옛날엔 완전히 사막과 같은 산이고 그냥 가시 덩키 이런 거 있는 산이었는데 그 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나 그런 얘기 하면서 참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개간해 놓은 데 가서 물론 묘지에 돈은 내겠지만 그런데 이런 데 가서 한다 그리고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이 캘리포니아는 프리웨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동부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동부는요 프리웨이 갈때 돈을 내야 됩니다 뉴욕이라는 곳은 특별히 다리 건너갈 때마다 다리마다 돈 내야 되고 뉴저지 턴파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두 번을 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제가 2시간씩 늘 그렇게 매주 통행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프리웨이 그 고속도로 달릴 때돈 내야 되죠. 뉴욕시 들어갈 때돈 내야 되죠. 다리 건널 때돈 내야 되죠. 전부 돈입니다. 왜 여기는 프리웨이라고 붙었느냐? 돈안 내도 되니까. 공짜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길 닦느라고 애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맘 놓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은 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성읍을 그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농지 개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거 아니에요. 거기 아주 그냥 짐승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초원과 물이 있는 곳 그런 거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다 해서 성읍도 쌓고 집도 짓고 다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대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서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미국이란 땅을 사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어렵사리 와서 반 이상이 배에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러고 와가지고 자기네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리고 그 없는 가운데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킨 게 추수 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로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개간해놓고 누린 거 우리가 그냥 만들어놓은 거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캘리포니아도 완전히 사막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개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또 감사하느냐?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는 것은 first fruit, 초실, 처음 열매지요. 곡식은 처음, 첫 곡식이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농사든 목축업을 하든 해가지고 그 소산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의 기술과 또 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으로 그렇게 애써서 일들을 다 하고 계시지만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벌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얻은 것을 뜻밖의 재앙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혹은 도둑을 맞든지 강도로 당하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또 간직하고 그것을 쓰면서 또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미국 땅에 거하며 이곳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거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소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5장 19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얻었을 때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안식,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 테러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서 신경들을 곤두세우고 공항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또 난리들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거하는 터전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주신 소득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평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 감사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3절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라고 고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탓에 받았어요? 아, 우리 열조 탓에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탓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상이 믿음으로 수고했군요. 땀을 흘렸군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조상의 은혜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후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이미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로 올라가서 400년 전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는 조상한테 돌리는 게그 이상한 심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속, 살해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학대하는 일이 마구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감사가 없습니다. 무정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내 대에 와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에 와서 그 언약 이루어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하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에서만 된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수없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신약에 와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주시고 가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리라고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신약 때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 교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광야 교회 때부터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에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기억하고 감사하라. 언약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기 먼저 보면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아뢰기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뭘 고백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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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세어보면서 기록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 조상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는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좀 천천히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젊은 교역자들은 어찌 그렇게 빨리 하는지요. 따라가기가 숨이 찹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좀 천천히 합시다. 네, 숨이 가빠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 뜻을 매번 다시 새기면서 천천히 읽으면 사실 좋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사를 보여드릴 때그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찬양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곡조 따라가기가 사실은 바빠요. 그 곡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곡을 대충 따라 하는지라도 그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사가 큰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할 때, 입을 벌려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입을 벌려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드리라고 그래요. 뭘 드려요? 아까 만물 얘기했지요. 만물을 거두었으면 첫 열매, 첫 곡식 거두었으면 그거를 제사장에게 들고 나가서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빨간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라는 말이 나오죠. 또 예물을 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고 경배할 때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11절 그 부분에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오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도 하고 예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남은 물질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객은 뭐예요?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서 그한 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각각 다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을지라도 그걸 받고 느끼는 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주간에 특별히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있고, 특별히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어주신 적도 있고요. 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좀 풍성하게 드리질 못해서 매년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거 아니지요. 내 형편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뿐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은혜 받았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지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을 도와주면서 그분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시고 여러분 주위에 혹은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이 귀한 기회에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명기 20장 14절로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다 나누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달라는 게맨 먼저 올라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나누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복을 주실 것을 급해서 간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지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난 후에, 나누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